그렇다면 이토를 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아마 국수 괜찮아? 국수 괜찮아? 전화고 네. 오늘 아침에 밥 네. 주고 나서 네. 한번 했거든요. 네. 근데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오늘도 네. 그렇고 토하고 나서는 되게 좀 활력이 없더라고요. 아, 네. 지금 제가 또 와서 보니까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괜찮은 네. 것 같은데 네. 되게 오늘 아침까지 기운이 없었어요. 네. 토를 해서 여기 턱 밑으로 다 젖어 있었고 네, 방석도 네. 다 젖어 있고 네. 투명한 액체 같은 게. 근데 토할 때는 뭐 건더기나 이런 건 안 나오고 액체만 있었어요? 어제는 나왔어요. 어제는 나왔어요? 어제는 제가 안 주던 간식을 줬거든요. 아, 네. 네. 형이 먹는 간식을 네. 좀 잘게 쪼개서 줬는데 네. 네. 오늘 밥은 먹었나요? 오늘 먹기는 먹었는데 네. 많이는 안 못 먹더라고요. 네. 까 아이고 진짜 애기 보면 해. 네. 2차 접종까지는 했어요. 맞추신 거? 네 하고 데려왔어요. 이빨도 잘 나고 있고 청소 한번 해보자.
콩도 들어가, 우라 같은 게 좀 뭔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거를 좀 같이 먹어요? 네, 그걸 먹은 것 같아요. 너무, 지금, 너무 상태가 그러니까. 안 좋은데? 괜찮아? 응? 우리 애기 괜찮아? 응? 괜찮을 때까지는. 그럼 이 주사 맞으면 좀 괜찮아지는 건가요? 뭐 괜찮아지는지 봐야겠죠? 괜찮아지기 위해서 주사랑 약을 드리긴 할 건데 잘 나을지는 지켜봐야지 않는 거죠? 그럼 혹시 뭐 다른 병일 수도 있나요? 뭐 우선은 접종을 2차까지 맞아서 네. 전염병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. 그리고 마지막 대변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. 네. 전염병 특히나 뭐 파보바이러스나 네. 홍역 같은 그런 것들이 건 아니에요? 있으면 설사가 우선 제일 먼저 심하게 나옵니다. 구토도 설사한 적 한 번도 없어요. 네, 굉장히 네. 구토도 심하게 하고 이런 이제 액체뿐만 네. 아니라 막 구역질을 엄청 하거든요. 그래서 물론 가능성이 0은 아니겠지만 조금 떨어지기는 하고요. 아, 그러면 그리고 어제 이제 뭐 새로운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네. 좀 먹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네. 약을 먼저 한번 먹어보고 네. 괜찮아지는지 보고요. 혹시나 네. 설사가 또 심해진다. 네. 국수야, 괜찮아? 응? 국수, 아파? 미안해, 엄마가. 미안해. 응? 응? 제발 먹어보자. 우리 애기, 제발 먹어보자. 제발 좀 더 먹어보자. 좀 더, 제발. 제발.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!